윤여민 팀장님, 네. 최근에 이제 바이오주에 대해서 아까도 서두에 말씀하셨지만 좀 주목하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전략이 이어가야 될까요? 예, 사실 이제 제약바이오가 올해 한 해 좀 상당히 좀 소외를 많이 받았죠. 특히 예. 이제 NFT라든지 메타버스, 뭐 블록체인 같은 이제 게임 엔터 콘텐츠 줄이 상당히 좀 이제 시세가 나오면서 어떻게 보면 좀 상당히 그 좀 소외를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만 제약바이오 관련된 쪽에서 제가 볼 때는 좀 충분히 좀 이제는 반등을 좀 어떻게 보면 나올 수 있는 어떤 모멘텀이 좀 들어오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고 사실 첫 번째가 좀 이제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좀 그 기폭제가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여기서 어떻게 보면 기술 수출 중심의 어떤 종목들 뭐 지금 계속 회자가 되고 있는 종목들 중에 하나가 뭐 ABL 바이오라든지 레고캠 바이오, 모스코텍 같은 이런 종목들이 분명히 한 번쯤은 이 관련된 어떤 그 임상에 대한 모멘텀을 한번 좀 보여주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. 특히 이제 위드 코로나로 사실은 이제 전환되는 부분들이 사실 조금씩은 좀 늦춰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위드 코로나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좀 맞이해야 될 어떤 상황이라 생각을 하고 있고요. 사실 위드 코로나가 좀 오게 된다면 제약바이오 섹터에는 충분히 좀 전환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. 바로 이제 임상을 좀 진행하지 못했던 회사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임상을 다시 한번 진행함으로써 파이프라인을 좀 발굴할 수 있는 그런 분명히 요인이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CMO 관련된 쪽으로 우리나라는 상당히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특히 이제 CMO가 이제 유전자라든지 세포 치료제 쪽으로도 좀 어떻게 보면 확장이 되면서 더욱더 모멘텀이 풍부해진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이에 따라서 뭐 CMO 사업 같은 경우 뭐 유전자라든지 뭐 세포 치료제 관련된 쪽으로 포트폴리오가 다각화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더욱더 모멘텀이 좀 풍성해지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면서 일단 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를 좀 중심으로 해서 지금 종목들이 조금 움직이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좀 내년 길게 좀 본다고 한다면 뭐 CMO 쪽까지도 좀 같이 해서 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올해 소외 가졌었던 제약 바이오 쪽 앞으로는 좀 매수를 볼 만하다 이렇게 이해를 좀 해보겠습니다. 다음은 정태근 팀장님 어제 네. 그 임플란트 관련주들이 급등세를 좀 보였습니다. 네네. 실적 호조라는 이제 분석이 좀 많았는데 네. 어떤 전략이어야 될까요? 일단은 지금 국내 쪽 같은 경우는 오미크론 때문에 상당히 조금 심각한 상황이 좀 연출이 되고 있는데 예. 해외 쪽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들 좀 영향을 좀 덜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특히는 말씀해 주신 임플란트 수출이 상당히 좀 많이 증가를 하고 있는데 임플란트 같은 경우는 피부 미용이라든지 이런 직접적인 대면으로 하는 사업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코로나의 영향을 좀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을 중심으로 한 신흥국에서 수출이 상당히 많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. 일단은 뭐 백신 접종이라든지 그리고 이 백신 접종으로 인해서 일단 대면 활성화 이런 부분을 통해서 뭐 그 신흥국 중심에서 이제 매출이 좀 증가를 하고 있는데 지금 11월 달 임플란트 수출이 5,763만 달러 정도 됩니다. 그런데 이미 지금 현재 그 2,534만 달러를 기록을 하게 되면서 그러니까 12월 10일까지 수출을 봤을 때 2,534만 달러를 기록을 하게 되면서 이미 11월 달에 기록했던 이 수출액의 절반 정도 이제 차지하는 상황입니다. 이렇게 된다라면은 지금 이번 달이 3분의 1밖에 지나지 않은 상황 속에서 지난달 절반 정도 수출액이 달성했다라면은 뭐 이번 달 지나가게 되면 당연히 지난달 수준의 수출액을 뛰어넘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좀 점쳐진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렇게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임플란트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관심이 좀 증가를 하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또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오스테 임플란트인지 그리고 덴티움 그리고 디오 같은 기업들이 아시다시피 재원달 수출 호조 소식이 있게 되면서 바닥이 잡히게 되면서 그때부터 주가가 턴어라운드 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아마 이 어쨌든 수출이 증가를 하게 되면은 이 수출이 결국에 매출로 반영이 되게 되고 이 매출도 실적으로 반영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아마 1월 달로 또 넘어가게 되면은 이 수출 호조 소식이 또 실적 모멘텀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실적 모멘텀 그러니까 1월 달에 가서는 4분기 실적 모멘텀주로 또 부각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도 좀 가져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일단 시장이 전반적으로 좀 좋지 않은 상황인데 오늘 덴티움이라든지 오스테 임플란트가 상당히 좀 전방을 하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차피 지금 시장이 개별 종목 장세입니다. 그래서 이 개별 종목 장세 흐름 속에서 한번 픽을 해서 관심 종목 리스트에 포함을 해서 매매를 해보시면 좀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도 좀 덧붙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실적 호조가 지속적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임플란트 관련주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보겠습니다. 다음은 관심주 넘어가겠습니다. 윤여민 팀장님. 예, 일단 저는 좀 제일기획이라는 종목을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사실 지금 최근에 좀 기관의 수급이 상당히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이 회사 같은 경우 지금 최근에 좀 수상 소식이 상당히 좀 많이 들려오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특히 이제
글로벌 뭐 시상뿐만 아니라 지금 12월 초에 지금 진행했던 2021년 대한민국 광고 대상에서 지금 본상을 11개나 좀 수상을 하면서 수상 경력이 상당히 화려해지고 있고 그다음에 글로벌 위상이 좀 좋아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실적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좀 중요한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4분기 이제 지금 다가오는 4분기에 매출액 같은 경우 3,500 정도 영업이익 같은 경우 700억 정도 예상을 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한 14% 이상 영업이익이 좀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이 제일기획 같은 경우는 올해 좀 실적이 상당히 좋았습니다. 매 분기마다 역대 최고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좀 달성할 정도로 실적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좋았고요. 특히 이제 좀 유럽과 중국에서 좀 매출이 좀 많았었는데 최근에는 좀 북미로 좀 이동한 부분이 있었고요. 그다음에 이제 디지털에 관련된 쪽으로 해서 디지털 비중이 좀 증가하면서 좀 영업이익도 상당히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는데 북미가 이제 최근에 떠오르는 시장이라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까지는 매출에서 차지하는 포션이 좀 9%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. 다만 이제 미국에서 지금 북미 쪽에서 분명히 좀 매출이 늘어난다고 한다면 충분히 좀 매출에 대한 사이즈도 업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이제 주가 같은 경우는 좀 사실 최근에 눌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갑자기 그 이제 코로나19 확진자가 좀 늘어나면서 소비가 좀 위축되지 않나 뭐 이런 부분에서 좀 어느 정도 우려가 좀 있었는데 그런 우려는 좀 어느 정도 좀 선 반영되지 않았나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따라서 제가 볼 때는 이제는 좀 다시 한번 좀 반등의 기미를 좀 보여주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는 부분에서 이 종목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 일단 뭐 기관의 수급이 상당히 좋다는 걸 봐서는 좀 밑에서 모아가는 어떤 그런 흐름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이에 따라서 전 충분히 주봉상의 지금 전고점인 한 3만 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한번 제가 볼 때는 반등의 여력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보수적으로 좀 일봉상의 지금 전고점인 26,500원 좀 목표가로 좀 말씀을 드리면서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올해 역대 최고의 매출액을 기록한 제일기획 분석을 해주셨고요. 목표가는 26,500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. 그러면 정태근 팀장님 관심 좀 부탁드립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오늘 준비한 종목은 한솔테크닉스를 준비를 했습니다. 조금 전에 그 임플란트 관련 종목들을 말씀드리면서 주가 좀 바닥에서 좀 턴어라운드가 되고 있다는 말씀드렸는데 한솔테크닉스도 마찬가지로 그런 관점에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12월 달 들어와서 주가가 완전히 턴어라운드가 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 주가 턴어라운드가 할 수 있는 계기가 아이원스의 지분을 34%가량 인수를 하게 되면서 신성장 동력 확보했다는 그런 모멘텀 때문에 현재 상승 쪽으로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상승 전환되고 난 이후에 좀 기간 조정 양상을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은 아무래도 뭐 그 시장에서도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지만 긍정적인 흐름이 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. 한솔테크닉스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다시피 삼성전자 LCD TV 외주 생산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래서 최근 LCD 패널 가격이 하락을 하게 되면서 마진 폭이 좀 증가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지만 전향적으로 TV 시장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LCD에서 OLED 쪽으로 전환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. 그래서 일시적으로 어떤 마진 개선에 대한 효과가 분명히 있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 캐시카우 역할로서는 매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. 그럼 이런 부분을 좀 대체하기 위한 흐름으로 아마 아이원스를 좀 인수를 한 것이 아닌가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아이원스 같은 경우도 뭐 삼성전자 내 세정에 이제 코팅 부분을 담당을 하고 있고 아무래도 한솔그룹 같은 경우는 큰 맥락에서는 범 삼성가이기 때문에 이 아이원스 인수를 통해서 아이원스의 삼성 매출이 좀 더 증가를 하게 되고 그러면은 이 LCD 매출이 LCD TV 매출이 좀 줄어들게 된다라면은 아마 보완적인 작용, 이 보완뿐만 아니라 또 실적 성장세를 이끌어준 새로운 모멘텀으로 또 작용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연결거리를 만들어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어쨌든 앞으로 이 아이원스를 인수하고 난 이후에 삼성 매출이 좀 증가를 하게 되면서 그 매출 증가에 대한 효과 뭐 이런 부분도 좀 기대가 된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지금 현재 뭐 시설 투자, 용인 쪽에 시설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시설 투자가 마무리가 되게 된다라면은 올해는 한 380억 정도 아이원스 같은 경우에 380억 정도 이제 매출 예상이 된 상황인데 이 부분이 한 800억 이상 예상이 되게 되면서 올해 대비 한 두 배 이상의 매출 효과가 나올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주가가 좀 완만하게 우상이 되지 않을까 뭐 그런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마지막으로 가격 전략을 좀 말씀드리면 제가 생각하는 매수가는 7,650원에서 7,800원 정도 현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9,100원 그리고 손절가는 9,350원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한솔 테크닉스 분석을 해주셨고요. 목표가 9,100원 그리고 손절가 7,350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.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